잠시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된 소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포토페인 먼저 가질게요. 네. 먼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마이크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잠시만. 네네. 자,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왼쪽. 좋습니다. 자, 손가락 같은 거 한번 발사.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정면 갑니다. 정면. 정면. 밝은 표정. 아, 좋아요. 자, 이번엔 실례지만 큰 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큰 하트. 네, 아, 역시 손미향다운 에너지틱한 하트였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에서 또 네, 멋진 모습. 또 귀여운 모습 한번 갈게요. 귀여운 모습. 나 귀엽다. 아, 좋습니다. 화이팅. 네, 한 바퀴 도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미향 이쪽으로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실지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이제 3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대중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 건데 너무 떨리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을 걸 상상하고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네. 되고 빨리빨리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시기도 하고 아 우리 이 벌스데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벌스데이는 네.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솔로 데뷔를 함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두었고요. 네. 또 벌스데이는 저한테 좀 큰 의미인 곡인 게 오늘은 정말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즐기면서 할래 라는 의미를 담아둔 곡이라서 네. 저의 솔로 데뷔를 굉장히 축하를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아, 새로운 생일을. 네. 그럼 축하하는 노래니까 약간 신나는 노래야겠네요? 신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가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가사를 읽으시면은 저의 상황이랑 약간 이런 게 좀 잘 녹여져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바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경쾌한 음악입니다. 춤을 안 출 수 없게 만드는 노래다. 네. 그리고 제가 앨범을 좀 유심히 봤는데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질어질. 네. 네, 이건 어떤 곡일지. 어질어질은 저의 첫 자작곡인데요. 어질어질은 이제 힙합 R&B 장르이고 퍼포먼스적인 거는 벌스데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어질어질 곡은 이제 저희 보컬을 조금 더 담아낸 곡입니다. 아, 다양한 매력을 또 선보이는 좋습니다. 근데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자작곡이라고 하셨고요. 벌스데이도 또 참여를 하셨고 네. 직접 작사 작곡에 이번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작사 작곡을 한다는 거에 아예 개념이 없었는지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회사에서 많은 프로듀서님들과 테디 오빠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재미있게 그냥 마냥 행복하게 가사 쓰고 노래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냥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럴 때는 힘들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저한테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여기 부분에는 어떤 가사를 쓰지? 어떤 멜로디를 쓰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난과 역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작의 고통. 네. 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전소미 씨가 작곡에 참여한 타이틀곡 벌스데이 네. 잠시 후 6시에 공개가 될 텐데 우리 기자님들께는 또 먼저 보여드려야죠, 그죠?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지금 한번 뮤직비디오로 벌스데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시고 나서 우리 소미향과 담소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자, 뮤직비디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뮤직비디오 이쁘게 봐주세요.